안녕하세요. 자, 선생님들, 이제, 여름을 잘 보내시고, 이제 정말 합격을, 결정 짓는 그런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자, 요런 시기에 선생님들께서 가장 적절하게, 유아이명 최고의 전문가인, 이지선 교수에게 직접 1대1로 개인 PT를 받을 수 있는 정말 중요한 그런 찬스를 안내 드리고자 합니다. 자, 실전 모의고사 개인 지도반 3예요. 자, 요 반은 시험장 세부적 PT반입니다. 자, 시험장에 들어가서 어떻게 할 건지 세부적으로 다 가르쳐 드리는 그런 반이에요. 그리고 이제 진짜 요 시기부터 개강이 이제 9월 7일인데요. 9월 7일부터 시작해서 10월 초까지 이렇게 총 3회에 걸쳐서 정말 밀도 높은 실전 모의고사, 난이도는 이제 중상 정도, 조금 약간 높은 편에 속하고요. 막 너무 어렵진 않지만은 그래도 난이도 이제 상에 가까운, 난이도가 이제 조금 높은 편에 속하는 실전과 굉장히 유사하지만 실전보다 좀 어려운 이제 그런 형태의 문제로 선생님들이 실전 모의고사를 볼 수 있고요. 물론 대학교 수준이 출제한 문제입니다. 자,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이지선 강사와 1대1로 개인 지도를 받으시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자, 지금도 저희 이지선 유아이명에서는 2월부터 계속 개인 지도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정말 많은 선생님들이 개인 지도를 받으시고 정말 성적이 수직 상승하는 그런 기쁜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기쁜 기회를 여러 선생님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여기 이제 개인 지도반 3 요거를 또 안내를 하는데 많은 선생님들을 하지는 못합니다. 정말 지금도 새벽에 시작해서 새벽에 끝납니다. 토요일 같은 때는 정말 하루 종일 새벽 아침에 이제 한 6시 뭐 그쯤에 시작해가지고 7시, 8시 쭉 낮에 쭉 하고 그날 또 이제 밤 12시를 넘겨가지고 한 새벽 3시나 돼야 끝나는데 정말 이제 그거 하고 나면 제가 사실 일요일은 막 거의 쓰러질 지경인데요. 그래도 보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생님들의 성적이 정말 정말 올라가고 있거든요. 100점, 90점 뭐 이런 분들 너무 많이 생기고 있고요. 난이도가 진짜 높은데 그리고 한 번에 막 20점씩 성적 향상되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 선생님들도 이런 기적 같은 상승의 효과, 자, 이런 것들을 꼭 맛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지선 강사는 유아교육과 학과장 출신 교수이고요. 학과장을 굉장히 오래 했고요. 그리고 유아이명 시험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출제 인력풀 교수입니다. 자, 그래서 정말 선생님들께 직접 지도해드리면 그 효과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시험장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말 세부적으로 하나하나 알려드리고 그와 더불어서 마지막 피치를 올릴 수 있게끔 가장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수업은 9월 7일, 9월 22일, 10월 6일 총 3회에 걸쳐서 이루어지는데 많은 선생님들을 모실 수는 없습니다. 지금 딱 선착순 30분을 모집을 하는데 지금 저희 학원은 요게 이제 직강으로 강의가 하나 올라와야 인강 신청은 가능해요. 근데 그 전에 마감이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직강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직강과 인강의 차이는 여기 직강에 와서 시험을 보시는 그런 게 직강이고 개인 지도는 뭐 줌으로 받으시든지 직접 받으시든지 직인강 상관없이 다 받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저희는 직강으로 신청해도 인강으로 수업을 다 들을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직인강의 차이는 전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직강으로 신청을 하셔야 아마 30분 내에 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인강은 9월 7일날 개강하면 9월 8일부터 강의가 업로드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나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강으로 지금 신청하시는 선생님들은 학원 강의 직강으로 신청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강의는 선생님들께서 실제 시험하고 똑같이 논술, 교육과정 A, 교육과정 B 요거를 시험을 보시고요. 저한테 답안지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사진 찍어가지고. 자, 그런데 혹시 아직까지 실전 모의고사 보는 게 너무 어렵다 이런 선생님들은 해설 강의부터 듣고 답안지를 쓰셔도 상관없겠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제가 선생님들이 쓴 답안지를 보면은 정말 답안지가 너무 많은 말을 합니다. 바로 선생님들께 딱 맞는 PT, 퍼스널 티칭, 딱 맞는 티칭을 제가 해드려요. 그래서 정말 받아본 분만 압니다. 성적이 수직 상승하는 그런 기쁨을 맛보시게 될 겁니다. 자, 선생님들 마지막으로 시험장에 들어가기 전에 한번 1대1 개인 지도
받아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개인 지도를 받은 선생님과 받지 않은 선생님의 성적의 격차는 하늘과 땅입니다. 떨어질까봐 걱정되십니까? 높은 경쟁률 그리고 적은 티어 이런 게 걱정되십니까? 해답은 이지선 유아이명의 개인 지도입니다. 받으신 분만 알 수 있는 놀라운 효과를 경험해 보시기 바라고요. 정말 대학 교수 출신이고 학과장 출신이고 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출제 인력풀 교수로부터 직접 1대1로 지도받는 게 어떤 것인지 얼마나 시험에 적중하는 문제들을 가지고 연습하는지 경험해 본 분만 아십니다. 30분 이내에 들기 위해서는 지금 바로 학원 강의로 신청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분 한 분의 합격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하겠습니다. 새벽도 좋고 밤도 좋습니다. 선생님들이 원하는 바로 그 시간에 가장 적절한 개인 지도로 함께 하겠습니다. 줌은 1인당 처음에 한 2시간, 3시간 정도 제가 집중 지도를 해드리고 수석 합격생은 어떻게 공부했는지 공부 시간표, 수석 합격생은 답을 어떻게 썼는지 그 답안 샘플, 그리고 커트라인에 붙은 선생님들은 어떻게 공부했는지, 불합격, 아깝게 불합격된 분은 어떻게 공부했는지 제가 생생한 자료 다 공개하고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시험장에서 답안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 문제지에다가 어떻게 메모해야 되는지 정말 디테일한 부분까지 다 알려드립니다. 자, 선생님들 꼭 합격하고 싶으세요? 자, 지선쌤의 손을 잡으시면 저는 선생님들 손 놓지 않습니다. 제 손을 잡으신다면 끝까지 시험장까지 제가 선생님들 손잡고 함께하는 것처럼 그렇게 가르쳐드리겠습니다. 꼭 합격하실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해서 다 제 모든 것을 다 쏟아서 선생님들 한 분 한 분만을 위해서 케어하겠습니다. 자, 선생님들 꼭 합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